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추첨입니다. 여러분 혹시 큰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요즘 돈 되는 사업은 바로 묘지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묘지 부족으로 납골당과 납골묘지 조성 등이 유망 사업으로 손꼽히면서 수도권 외곽 지역에는 납골묘 투기 열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의 경우 예로부터 물 좋고 땅 좋기로 유명한 데다 오랫동안 수도권 개발 제한에 묶여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탓에 장묘업자나 투기꾼들의 집중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관광 여주를 묘지 천국으로 만들 셈이냐고 거세게 반발하는 등 지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근행 PD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1시간 30분. 경기도 여주군에 들어서자마자 초입부터 곳곳에는 납골당과 화장터 설치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플래카드로 가득합니다. 이곳은 강천면 부평리입니다. 여기가 한 20만 평. 20만 평. 상당히 큰데요. 예. 이쪽 또 다른 쪽은? 또 다른 쪽은 여기서 저 남쪽이 되겠습니다. 저기로. 전선 뒤쪽 넘어로요. 예. 요 넘어는 그저 그 뭐 한 30만 평 그 부지에다가 지금 보면은 이 세 군데 거론되는 데가 우리 브라카는 아주 직결적인 뭐 불과 1km 다 미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브라카고. 이런 형편은 여주 인근 하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납골당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요. 여주 근래. 예. 몇 개가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지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아, 그까지 부천역은 보상이 문제예요. 지금 여기 망해나냐 안 망해나냐 그게 문제. 그러니까 돈이 문제예요 그게. 얼마나 크게 짓는데 이쪽에. 동네가 망하는 걸. 몇 수십만 평 했나 봐요 뭐. 그러니까 아마 개단위도 화장터도 화장터고 낙갈정지 있고 또 아마 이렇게 묘지 되고 그랬려나 봐요. 특히 이곳 하거리는 이미 납골공원을 짓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임야와 밭 등을 매입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땅값도 시세보다 두 배나 높게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하거리 땅값은 원래 5만 4천 원, 5만 2천 원 5백 개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에는 뭐 한 9만 원 이상 넘겨받은 것 같아요. 여기 땅임자들이. 그 쉬쉬하면서 모르게 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네 모르고 화장터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걸 팔겠습니까 이거? 팔질 않지. 동에서도 못 팔게, 주민들 못 팔게 해야겠지요. 그 사람들이 그거 살 때는 무슨 공정 유치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했어요 처음에. 현재 여주군 관내에서 납골당과 공원 묘지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곳은 19군데, 주민들과 접촉해서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곳은 30곳이 넘습니다. 여주군 땅에 한 10%나 한 8% 정도의 거의 장묘 단지가 된다면 여기가나 저희가나 다 공동 묘지니까 누구나 볼 때 그것이 좀 안 좋게 보겠죠. 이거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지역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어떤 저항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한두 곳도 아니고 이거는 32곳이나 그 상담을 하고 또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발길을 끊임없기 때문에 결국 묘지를 개발하고 이런 사람이 뭐 사회봉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익 추구, 부동산의 이익 추구에서 가장 그 땅값이 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찾다 보니까 막 교통 문제라든지 그런 땅값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명당 문제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아마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주 군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원 묘지가 추진 중인 강천면 도전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공원 묘지가 들어설 지역이 어느 쪽이죠? 22가구가 사는 이 작은 마을은 이제 그야말로 마을 앞 산 전체가 공원 묘지로 둘러싸이게 될 형국입니다. 이곳에 계획되고 있는 공원 묘지는 한국 기독교 장묘 문화 개선 협의회가 설립한 재단법인 사랑의 동산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 자체가 경기도 시범 종합 장묘 단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동산 측은 이곳을 가장 환경 친화적인 공원 묘지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곳에는 총 30여만 평의 대지에 매장 묘지 6만기, 납골묘 30만기를 안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장 묘지하고 납골장을 다 팔아서 수익금을 올렸으니 게 5,400억. 그럼 5,400억 빼기 2,300억 빼면 절단 3,000억 정도의 수익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 도전리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랑의 동산 측은 찬성하는 주민들에게 우선 1차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 완성 시까지 단계적으로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쪽은 찬성하는 사람이 없고 이쪽은 예. 없고 이리 들어가서 조우조 경기 있는 집 예. 고집하고 이러한 제안에 결국 마을 사람들은 찬반 양쪽으로 갈라선 채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마을 앞 다리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쓰여진 낙서. 500만 원 동네 팔아먹는 사람들 아, 예. 이곳에 살 자격이 없어요. 솔직히 해서. 왜 살 자격이 없냐면 그 몇몇 사람이 해서 수백억을 손을 보는데 500만 원 받고 동네 팔아먹는 사람들인데 이곳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솔직히 해서. 내가 그래서 이거 일부러 나왔어요. 일부러.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면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아예 아는 채도 하지 않습니다. 지나오시다가 네. 서로 그렇게 아는 채도 안 하세요? 아 그냥 찬성 도장 찍어준 사람이니까 나하고는 거리가 멀지. 저분이요? 네. 반대? 아, 찬성? 또 비슷한 찬성. 상황입니다. 그냥 또 그냥 같이 나가시네요? 네, 그냥 지나가지. 말도 안 하시네요? 네. 공원 묘지 설치를 찬성한다는 한 주민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렇게 찬성 반대가 갈리면서 네. 홍 선생님이나 저쪽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상당히 반목이 심한 것 같은데. 아유 반목이 심했어요. 심해나는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개인의 위협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쪽 그런 당초에 우리 집으로 가서 그걸 안 했던. 그런데 취재 중에도 주민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우지저 아재는 이거 이런 얘기입니다. 아 지금 뭐 하세요? 뭐라고요? 벽설 좋다고. 그 사업 계획서요, 지금. 사업 계획서 여기 저기 이것들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지금 전부 여기 공원하고 공원 문제예요. 예? 아,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양반은 그런 걸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사업자의 말. 모두가 몇십 년을 한 마을에서 살아온 이웃들이지만 요즘은 이렇듯 목소리 높여 싸우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완전 신고타운 나오고 경마장이 나오면 말 타고 댕기면서 눈물 보러 댕기나 촌놈들이. 그게 뭐 필요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런데 이런 반목은 뭉칫돈이 서로 오가면서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여기는 5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이렇게 분할이 돼 있어요. 200만 원 받은 놈은 또 그 300만 원은 또 어떤 놈이 중간에서 떡금했겠지. 400만 원 받은 사람도 있어요. 치사놈들. 어떤 놈이 돈이 많아가지고 전에 빌어먹을 거 500만 원씩 기침마다 갖다 주고 도장을 받으라는가. 도전리 주민들이 사랑의 동산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대형 묘지 단지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4만 평의 공원 묘지만 한다고 해놓고 그거를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자기 설계는 만드는 게 화장장 뭐 팔기? 사람 태우는 거 송장 집어넣는 거 팔기. 30만 평. 이렇게 확장을 해놓으니 그러니까 시골 사람 아무도 모르니까 속여먹은 거지.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사랑의 동산 측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대규모로 확장된 것은 경기도 측에서 권장한 일이라고 합니다. 입금을 붙일 겁니다. 제가 경기도를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생각할 때에 조그마한 거 뭐 만 평, 5만 평 이런 것보다도 이러한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편하겠다. 그래서 경기도의 요구에 의해서 울미와 겨자먹기로 확대가 된 것이고 여기에서 뭐 이익을 취해가지고 말이야 뭐 호의호식하고 빌라를 사고 뭐 벤츠를 사고 천만에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장려 사업은 미치지 아니하면 감사하다. 지금 사랑의 동산 측은 이미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부지 매입도 완료했습니다. 화장장 8곳, 납골탑 등 설계도 마쳤습니다. 이제는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사랑의 동산 측은 이번 사업이 무산된다면 140억 원의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하고 따라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목적은 장려 개선이 아니라 돈을 이제 이미 뭐 몇십억을 뿌렸으니까 그 돈을 회수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그 돈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장려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장려 사업 자체가 수익이 되다 보니 개인들도 여기에 뛰어듭니다. 이곳은 여주 상교리의 신고달사입니다.
이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고영식 주지 역시 납골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양이네요. 4층으로 설계된 납골탑은 높이가 10여 미터 정도. 하나, 둘, 셋, 넷. 몇 기 정도 봉안하는 납골탑입니까? 서류상으로 2,400근을지 그런데 조금 더 하면 2,600근 정도 예상했어요. 이제 추가로 다 하면. 납골당치고는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지는 납골탑이 사찰에 재정적으로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납골 한기 봉안하면 보통 어느 정도씩 그 돈을 내게 되죠? 납골 한 기라면 여기 이제 모르지 딴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예. 여기서 이제 장기로 다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100년 200년으로 저 조상들 모실 때까지 모시고 그냥 120만 원 이제 120만 원씩 약 2만 기 상당한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 회사에서 이럭저럭 이제 절 반 들여놓고 자기네가 반 가지고 하고 하면은 아마 저래도 아마 한 30억 예산 되더라고. 아마 그 사람도 한 30억 예산 되고. 하지만 그 큰 돈을 벌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고달사 역시 절 아래 상교리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투쟁위원회까지 만들어 시위는 물론 주지 화영식까지 치르고 납골탑 설립을 반대하는 싸움에 나섰습니다. 그 자기 수익 사업을 위해 동네 주민을 무시하고 그런 처사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납골탑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확실하게 확신합니다. 결국 주민들은 행정심판을 통해 납골탑 사업 철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주지는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그게 끝나봐야 이제 그 판결이 나는 거지.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 나가지고 해도 괜찮다 하면 하는 거고 마을 주민과 상관없이 그냥 이 마을 주민과 상관없이 지내가 하든 관계도 없고 이게 서류상으로 하는 건데 입자 아래는 주차장 그도 그럴 것이 없고. 이미 땅도 사도 없고 건설을 맡아주겠다는 업자도 나섰습니다. 이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서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저 그 해가지고 허가가는 내가 내가 이제 그 하도급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가 돈 대서 다 이제 건물 다 세우고 공사를 다 완전히 하고 분양도 자기네가 하는 거니까. 그럼 스님 입장에서는 건설사로부터 거의 풀 서비스를 받는 거네요. 그렇죠. 풀 서비스 받는 거는 다름없지. 그리고 또 건물이 두 채가 또 지어지고. 네, 죽은 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납골당이 이렇게 시끄러워서야 어디 망자들의 영혼이 편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이근행 PD, 그런데 정말 납골당이 이렇게 일확천금이 가능한 유망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허가가 나서 분양 작업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이 남는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납골당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전 투구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강화도 북단, 서해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하전면 창우리 산기슭에 자리잡은 천지정사. 풍광이 수려한 이곳에 대규모 납골당이 조성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체와 사찰 간의 분쟁이 발생해서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공사가 늦어지면서 안식처를 찾아야 할 유골들 역시 아래쪽 사찰 법당 안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모셔진 분들. 아, 그렇지. 이제 모셔진 분들, 이제 여기 또 항아리가 커서 못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봉안되신 분들은 이제 천지정사 납골당 저, 그러면 좌우를 모실 거죠. 그 사신 분들인가요? 네, 봉안 증서를 그분들이? 네. 신축 중인 천지정사는 4층짜리 대형 건물로 납골당에는 무려 6만 개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수익만도 1,200억 원. 96년 기공식을 할 때부터 이권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강화의 천지정 납골당에 가면은
먹을 게 많다 이런 소문이 있다 보니까 일명 그 주먹개나 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었죠. 그러니까 주지 스님 파가 있고 반대 공사하려고 했던 파들이 있어가지고 와력이 생겨가지고 그때도 아마 건달들이 양쪽 그 좀 뭐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패거리라고 그러니까 양쪽 그 사람들이 대치 상태까지 오고 그러다 보니 공사 초기부터 세 개의 건설 업체가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단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은 D라는 건설 업체. 우리한테 공사만 주신다면은 깨끗하게 이렇게 이 건물 깨끗하게 지어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조건 그럼 조건이 뭐요? 그랬더니 스님 그 뭐 납골 뭐 건물 지어가지고 속에 뭐 납골당 기수가 나오면은 그만 다 주십시오. 어? 그만 다 주시면은 우리가 건물 지어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속에 내가 천만지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당신들이 쉽게 말해서 건물 다 지어주고 속에서 뭐 한 개가 됐든 열 개가 됐든 다 속에 가져가면은 난 여자까지 고생하고 나 어디서 보상받아? 그럼 난 뭐 먹고 사느냐고. 얼마만큼 내가 고생한 사람인데. 이때 공사 대금은 기당 200만 원씩 한다는 납골 봉안 증서로 대신하기로 했고 총 6만 개의 봉안 증서를 건설 업체와 주지가 각각 8:2로 나누기로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봉안 증서는 판매하면 현금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당시 이런 계약은 일종의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봉안 증서 6만 개라는 거는 시가 돈 200만 원, 김동원 씨가 주장하는 200만 원 따지면 1200억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총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얼마 정도 투입이 되느냐? 라고 하면 약 120억 정도 공사비가 총 투입이 됩니다. 10분의 1밖에 안 돼.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국민학생도 1200억을 벌 수 있는 돈을 120억 들어가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98년 가을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됐고 공사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봉안 증서를 놓고 양자 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조건 내가 와서 봉안 증서만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거는 못한다. 내일에도 당신들이 준공검사를 띄어라. 그럼 다 찍어줄 테니까. 왜 남이 걸 내가 왜 찍어준 대로 왜 안 주느냐 했더니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즉 자꾸 그렇게 어차피 봉안 증서를 안 찍어주면 뭐 납치해서 뭐 감금해놓고 맨날 도장만 찍는 인간으로 만들어놓은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 대결이 붙었죠. 부족한 부분은 그걸로 충당하기로 했거든요. 스님하고 약속이. 스님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투자할 수 있는 작업 능력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스님이 자 공사 해가면서 분양도 좀 해라. 해서 공사비 충당시키고. 원래 납골 땅이 준공되고 설치 허가를 받기 전에 봉안 증서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납골 땅 공사에서 공사 자금이 부족할 경우 봉안 증서를 사전 분양해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왜 젊은 애들이 그렇게 이제 바치들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만미지 상식 때 왜 이렇게 머리 스포츠 짧게 깎고 왜 이제 양복 입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난 건달인지 조직폭력배인지 알고 싶다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아. 조직폭력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아니 조직폭력배라고 그러면 조직폭력배가 다 아니라는데 뭐 그런데 뭔 소용이 있느냐고. 그 행동하는 자체가 보면 90도로 딱 인사하고 그랬으면은 스님이 요절이 났겠죠. 그런 사실도 없고 또 이제 봉안 증서 받으러 갈 지에는 사무실 직원들이 한 두세 명 데려가서 같이 가서 찍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왔으니까 그 정도지. 제가 조직폭력배 두목이면은 거기다가 40억이 아니라 4억만 갖다 들여박아 놨어도 스님 여지껏이 놔뒀겠습니까? 사찰에를 제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이름을 밝혀달래도 내가 밝혀줍니다. 스님이 나를 테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건달들을 시켜가지고 나를 찾아온 그 건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면은 이게 나와요. 여기. 근데 이게 양측의 싸움은 부실공사 시비로까지 번졌습니다. 주지 측의 주장은 건설사가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따불판이 돼가지고 공구를 쳐야 되는데. 공사는 부실공사가 아닙니다. 왜 부실공사가 아닌가 하면은 저는 그 이제 스님이 자꾸 이제 공사하는 도중에 올라와서 트집을 잡기 때문에 안전진단 그 협의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두 번을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층층 올라갈 적마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받은 안전진단은 나는 인정 못한다. 자, 김동원 주지 스님의 공사 진행 방법은 그렇습니다. 어떤 A, B, C 회사를 선정을 해서 돈을 먼저 받습니다. 내가 당신 이러한 큰 프로젝트 공사를 하는데 내가 어렵노라. 당신 나를 돈을 좀 다오. 공사를 주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사를 받습니다. 공사를 받고 이제 소규모 회사들이라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자금에 봉창하고 공사 추진이 늦어질까 하면 그걸 트집을 잡겠죠. 괴롭히다 보면은 에휴 그래 당신 같은 사람 안 보겠다 하고 손 떼고 나가고. 실제로 건설사 측이 의뢰한 구조 진단에서는 상부 철근이 누락되는 등 철근 시공에 다소 문제는 있으나 보강하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동원 주지 측은 이 진단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몇백 년을 운영해야 하는 납골 땅에 어떤 하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김동원 주지 측은 바닥 슬라브 그리고 벽체와의 연결 부분 등 부실 공사를 문제 삼아 강화군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냈고 다시 새로운 건설 업체와 시공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스님을 중개 전수 7억 3,500을 주고 공사 금액이 지금 3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니 조그만 놈의 회사가 돈 한 40억 거기다 뒤밀어 놓고 지금 2년 세월을 이렇게 끌고 오는데 안 망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현재 납골당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은 김동원 주지를 상대로 수십 가지의 소송을 제기 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으로 소송에 맞서고 있는 김동원 주지 역시 억울하기만 하다고 호소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자체 다 이 납골당에 하기 위한 관련 서류. 뭐 소송 관련. 네. 저기는 또 차단서 한번 더 한번 찍어 주십시오. 그동안 이 겪었던 서류 한번 보세요. 예? 네? 이 도대체 남들은 좋은 거를 이렇게 이 보관하고 산다는데, 예? 저는 이 소송 서류에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소송을 하게 됩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저를 이제 제거전 속된 이게 제끼고 이걸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끝까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납골당을 사이에 둔 양측의 싸움은 지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짜로 공사하고 법으로 뭐 악랄하게 지금 건설사 죽였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 같은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없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예. 예? 타고난 사람인데요, 뭐. 내가 아무리 돈 해서도 소용이 없는 거죠. 손이 어떻다는 얘기십니까? 아니 이 손 한번 접으시면은 복성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저절로 타고 나야지. 아무리 스님 아니라 석가중생들도 돈 한다고 돈 줄 수 있는가요? 납골당 사업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고 있는 곳은 또 있었습니다. 얼마 전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미 분양을 시작한 경기도의 한 추모관입니다. 화장장과 가까이서 더욱 사업 전망이 밝다는 이곳은 국내 사설 납골허가 1호였던 한 사찰의 납골당을 최신 시설로 증개청한 곳입니다. 내부 시설 역시 책장형 납골당이 아니라 방으로 분리하고 제단을 만들어서 유가족들이 제사도 지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납골 규모는 11,600기. 총 그 이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한 50억 정도 들어갔어요. 50억. 네. 그럼 수익은 처음에 얼마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다 분양하면 분양 그 기당 그 250만 원인가요? 네. 그 정도로 해서 만 원이면 이게 예, 이렇습니다. 250억이 넘네요. 250이 더 넘죠. 그러나 이 추모관으로 들어서는 입구에는 이곳의 분양이 불법이며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건물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모르고 저기 안치가 되구나, 위치도 좋고 하니까 하자.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분양된 거는 한 제가 알기로는 20몇 개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일반 피해자들은 안방 같은 개념을. 이 추모관의 개축은 처음부터 김 씨가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한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찰 측이 자신들을 내쫓고 불법 분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 씨와 사찰 측이 맺은 공동사업 계약서에 의하면 사찰 측은 명의를 빌려주고 김 씨 측은 설계, 시공 및 분양까지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무였죠. 무였고 극락사도 무.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뜻을 뭉치고 저는 투자를 유치시키기로 하고 이상균 스님 쪽에서는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리고 사찰이 힘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모든 시행권을 갖고 시행을 해서 이익금은 정산시키자.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사찰 측이 김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사찰 측은 김 씨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공사 있었으면 공사업자들한테 돈 10원이라도 지급할 수 있으면 영수증 내놔라. 그러면 언양한테 돈 10원 준 적 없어. 이 공사를 여기 50억 공사인데 50억 공사 가운데서 사무관한테 2원이라는 것도 업자 받은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가 됐어요. 그러나 김 씨는 사찰 측의 주장은 모두 음모일 뿐 자신들은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내용 증명을 바로 발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월 30일 날 1층 슬라브가 끝났습니다. 원형하고 1층 슬라브가 딱 끝나고 제가 동화사 그 프로젝트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다 6월 10일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진단서랑 다 있습니다. 척추 3번이 제가 그거 대해서 수술을 하라는 걸 그때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해버렸어요. 이에 대해 김 씨는 사찰 측의 분양권 판매 금지는 물론 아예 현장 사무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1억 몇천지 가서 해놓은 거. 그리고 건물을 출입하지 말라고 결정이 나왔거든요. 가처분에. 출입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찰 측이 김 씨 측의 출입을 막는 가운데 충돌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찰 측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피해를 입은 쪽은 사찰 측이며 계약은 해지되었기 때문에 모든 권리는 사찰 측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입금지. 그 건물 자체는 없어졌던 거죠. 벌써 엄청 오래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긴 상처일까요? 갖다 의자다 침 눌러버려가지고 그냥. 막 그거는 다섯 명 언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랬어?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못 나간다니까. 그 바리케이트라고 쳐놓은 요거군요 지금. 그럼 저렇게 해래요 저걸. 그래요. 우단 출입 한번 쓰고 해라. 사진 찍으라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오면 다 찍는 거예요. 지금 그 1300개는 어디 모셔 있습니까? 저거요. 더욱이 김 씨 측의 방해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사찰 측만 곤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보시면 한번 가보실래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유가족들이 와가지고 아우성 출입 보통 아니 모셔야 될 때로 우리 17일 날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지금 멱살 잡히는 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저쪽에서 도리어 노무자 형식을 떼서 도리어 우리를 공격했죠. 똥물 퍼붓고 우리 올라오기만 하면은. 그리고 하물며 가처분 결정에 출입도 하지 말라는 모델 하우스를 밤새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1억 몇천 들여서 져놓은 거를. 저희도 공사를 하는 도중에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우리 현장 소장이 극락사 측에 있는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아가면서 쫓겨났어요. 공사하지 말라고 전기도 쫙 절단해버리고. 김 씨 측 역시 폭행,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사찰 측을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십여 건의 고소고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추모관은 사찰 측에 의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봉안 증서 분양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3만 개가 분양됐다는 걸 어떻게 봐요? 3만 개까지는 분양이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자기들끼리 왜 그 한 업체랑 뭐 만기, 한 업체랑 만기, 뭐 5천기, 3천기, 100기, 200기 이런 식으로 다 풀어놔버렸죠.
그래서 지금 잔여 기수 남았다는 게 130개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할 수 없음에도 지금 마구잡이 속으로 분양권을 뭉태기로 갖다 주고 돈을 주면은 받아서 엮고 그 사람들을 극락사의 투자자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없었던 사찰 측이 이미 공사 대금으로 각종 시공업체에 봉안 증서를 나누어 주었고 이것이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김 씨 측의 주장입니다. 사찰 측은 분양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아직 유효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 추모관 앞에는 몇 개의 업자들이 각각 따로 분양 사무실을 열어놓고 봉안 증서 판매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양 업무가 가능한지를 물어봤습니다. 자기들이 뭐 극락사 쪽에서는 이걸 절대 뭐 어디에 뭐 하지 마라 하지만은 우리들은 이걸 빨리 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분양을 하게 된 겁니다. 투자한 측에서나 건설회사 측에서는 이것이 총 몇 기가 어디에 가 있다는 건 어떻게 확인? 우리는 우리 것만 알면 되니까 자세히는 우리가 알 거 없고 그거는 극락사 측에 한 문의를 해보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고. 그러나 유가증권이나 다름없는 봉안증서가 체계적인 관리 없이 유통되다 보면 소비자의 피해 또한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최 회장님하고 얘기가 됐어요. 나중에 에서 가져간 560기를 대미 측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분양을 해버렸을 경우에 그 최후적으로 어쨌든 소비자가 발생돼가지고 대미 측에서 그렇게 분양했다면은 그거는 극락사가 안고 갈 겁니다. 책임지고 예예예. 다만 저희들은 사무이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손이 들려진다면은 일반 분양 피해자들을 최대한 보호해야죠. 네, 결국 납골당을 둘러싼 이권 다툼의 핵심은 납골 봉안 증서인 것 같습니다. 이 봉안 증서가 공사 대금으로도 쓰이고 또 현실적으로 유가증권과 같은 힘을 갖고 있다 보니 복잡한 분쟁이 벌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근행 PD, 이 납골당을 둘러싼 엄청난 이권 다툼과 이전 투구를 관리 감독할 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겁니까? 예,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납골당 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기관이나 부서 그리고 기준이 될 법령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묘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입안하고 납골당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곳 하나 책임지고 관리 감독을 할 상황이 못 됩니다. 그리고 납골당을 짓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도 기관별,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건부 허가라는 기형적인 결정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장묘 사업이 공공성이 강한 사업인 만큼 아파트 분양 경우처럼 모두가 준용할 수 있는 납골당 규칙 및 시행령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결국 그 모든 행정적 미비나 관리 소홀의 피해는 일반 납골묘 분양자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경련 PD, 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 납골당 사업을 둘러싸고 분양 및 투자 피해로 인한 고발 사례가 많다고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입니다. 납골당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알려지면서 실수요자들보다는 투기나 재산 증식 등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공사 진행과는 관계없이 봉안 증서가 유통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봉안 증서 유통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한 설문조사 결과 서울 시민의 85%가 화장을 유언으로 남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런 장묘 문화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부터 납골당 사업의 붐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가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해 비영리 법인 및 종교시설들의 납골당 설치 기준을 완화하면서 그 열기는 더욱 과열됐다고 합니다. 납골당이 요즘 그 국책사업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국토는 좁은데 이 화장 문화를 우리 세대에서 좀 어떤 그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또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그 전망이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예. 이 분양업자는 얼마 전까지 강남에서 대여섯 개 납골당의 봉안 증서를 맡아 판매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시행자나 시공사에서 저희들이 분양을 하는 금액 인정받는 부분이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부가세는 별도고 2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실행자나 건축주한테 약정한 금액은 약 50만 원 내지 7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마진이 높은 거 아닙니까? 마진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납골당은 정말 황금알을 낳는 사업일까? 1년 동안 판매한 기수가 거의 한 달에 50기 정도밖에 판매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이 안 되죠, 첫째는. 실제로 지난 여름 한 납골공원의 분양업자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납골묘에 투자를 유치하고 다단계 망을 이용 봉안 증서를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포천에 있는 그 매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매화공원의 그 공원을 가지고 시작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추모관을 질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해서 그걸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알고 보니까 설계도도 안 나와 있고 또 시작도 안 돼 있고 쉽게 뭐 구더기만 파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분양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 많은 피해가 속출됐죠. 생각만큼 돈이 되지 않다 보니 아예 가짜 봉안 증서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그 주지 스님을 만나 뵙고 이 서류를 보여드려서 여기서 계약한 서류를 예. 보여드렸더니만은 자기들이 원래 이제 그쪽에서 쓰도록 한 그런 도장이 아니라고 그다음 일련 번호도 뭐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과 납골묘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면서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추고 회원제로 납골당 사업을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추모관입니다. 추모관. 추모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청주에 있는 정음사원 주지 김규종 씨. 안장돼 있는 것입니다. 저 위에는 차재만 씨라든지 김학준 씨라든지. 네. 연자대를 만들어서 부처님 아래 유골을 넣어 안치하는 이 납골함도 그가 고안해낸 것이라고 합니다. 유골이 들어가죠. 이제 유골이 들어가는. 또 멀지 않은 곳에 제2사원도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90% 완공됐다는. 예, 지금 90%가 완공됐습니다. 2층에 되고. 그는 이것보다 아니라 앞으로 전국적으로 몇 군데 더 납골당을 짓고 체계적으로 납골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찰이죠, 그러면. 예, 그런 게 종교 단체로 되었지만은 이제 완전한 사찰로 사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납골로 전문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 총 몇 기 정도 총 여기 안치할 수 있는 것이 3천 기 정도 저 바깥과 안을 3천 기 정도 안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를 위해 국토사랑 푸른숲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납골에 관심 있는 회원을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그 업체들이 피라미드 형식, 레토크 형식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방식이 아닙니다. 그 방식으로 가게 될 저희는 생명이 짧습니다. 왜냐하면은 숙모관이 실제 필요 없는 자가 들어와서 오히려 소리만 시끄러워지고 오히려 추모관에 정직하게 가는 이 단체에 오히려 피해가 될 뿐이기 때문에 시주 현금이 이 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운영 방법은 시주 회원들에게 시주를 받아 납골당 사업을 하고 봉안 증서는 물론 수익금도 나눠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장려 문화가 발전이 돼 갖고 일반 회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직접적으로 분양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 수익성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높아지는 금액을 1년에 심사를 해서 그 금액만큼의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대충에. 그러면 그 지급을 하고 2년쯤에 또 지나서 지급을 할 때는 또 그 금액이 높아져요. 그리고 한 5년간을 우리 회원 단체로서 굉장히 열성을 하고 노력을 했다면은 상당한 갓 1억이 넘는 금액이 주어지게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회원으로 가입해서 시주를 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전히 그냥 투자로만 하신 겁니까? 그렇다고 해야죠. 사업 설명을 듣고 250만 원을 가입비로 내게 되면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익도 올리고 납골도 안치할 수 있다. 이런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25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됐죠. 박 씨에 따르면 회원을 모집해 올 때마다 수당도 지급되고 직급이 올라간다고 했지만
회원 모집이 여의치 않아 수익은커녕 환불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거 왜 가시는 거예요? 해약하러 갑니다. 이들 역시 박 씨와 같은 아니, 피해자라고 합니다. 역삼동 지점인가 거기서 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절대 안 됐네요. 이들은 납골당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250만 원을 내고 회원 가입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찾아간 곳은 강남의 한 부동산 사무실. 그분들이 위에 있는 스폰서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달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 일단 종교단체고 그 회원님들의 시주를 받아가지고 그 시주금을 자체로 주목. 시주금 무슨 시주? 법으로 해결하세요 그럼. 시주가 이거 하지 않았지. 아 그럼 말씀 그럼 등록수 자체 시주가 적혀있는데 그리고 그거 내일 모시고 오세요. 다단기지 다단기야. 다단기지 무슨 시주야. 다단기로 해. 내가 나이 뭐 돈 얼마 벌어오고 돈 벌어준다고 했는데 한 사람 단는 25만 원씩. 아니 맞아. 다 탄 사람 있어요 탄 사람도. 시주는 무슨 시주.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시주를 250원씩이나 해요. 납골당이 목적이 아니고요. 돈을 벌어보자는 그 주부들이 그렇게 모여서 사기를 당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드 만들어 두 가지 했어요. 그것 만들어 두 가지. 카드 만들어 두 가지 돈 벌게 해준다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돈 10원도 못 벌고 그냥 카드값만 그냥 보니까 이 늙은 거 물 수가 있어요? 그냥 해약하러 간다니까 절대 해약 안 된대요. 한 벌 절대 못 해준다고 우리가 영안실에 가서 팔아도 그래도. 모모한 어떤 그 보살께서요. 그 여인이 어떤 우리가 그 홍보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게 밥값이라든지 차값이 나가니까 만약에 회원이 왔을 적에 그 한 명에 한 50만 원 정도가 기회 비용이 나간다 했죠. 그걸 주니까 그 돈을 50만 원의 기회 비용이 아마 탐이 났겠지요. 그러니까 무리한 우리 단체에 오면은 좋다 나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해서 오니까 아마 그 사람에게 네가 이걸 하게 되면은 이 정세에서 뭐 돈을 좀 버릴 수 있다. 아마 이런 말을 했겠지요. 해서 강남 지부는 철폐했습니다. 폐쇄했습니다.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는. 그러나 그곳에서는 여전히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갖고 돈 많이 벌어요?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벌죠.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저 영주 여자는 열흘 만에 1,500만 원을 벌어갖고 들어가니까 나가 잘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개를 했다. 그러면은 그랜저도 최고 좋은 그랜저로 나의 원기도 못해. 저 대전 사람은 하나 이달에 타요. 또한 현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용카드를 대신 발급해주고 있었습니다. 현금도 현금 없는데 지금 바로 어떻게 해요? 카드로 하세요. 현금 없습니다. 네, 현금 없이 카드로 하셔도 일 없어요. 카드. 난 카드도 안 쓰는데. 카드 우리가 만들어 대행해주면 카드가 한 일주일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긁으시 250만 긁고 그 나머지는 저 사장님이 쓰셔도 되고. 필요보다 수익을 위해서 납골당을 샀다는 노인들. 이들은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납골당에 대한 소비자 표준 약관조차 없는 만큼 현재로선 이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 우리 서민들의 경우 아파트 하나 분양받기 위해서 적어도 서너 번은 분양 추첨에 떨어지곤 합니다. 실수요가 많은 것도 있지만 부동산 투기꾼들의 농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편안히 쉬어야 할 안식처마저 이렇게 시달려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납골당 사업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납골당 사업이 아직 함정이 많은 만큼 고수익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보다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PD수첩에서는 청각장애인 시설인 에바다 학교를 둘러싼 폭력 사태를 취재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이틀 후 방송 내용에 불만을 품은 구재단 측 학생들에 의해서 해 아래 집에서 또 한 차례의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 16일 새벽 에바다 구재단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모여 사는 해 아래 집의 모습입니다. 해 아래 집 내부로 통하는 문들을 모두 부수고 난입한 이들은 방송 내용에 불만을 품은 구재단 측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내부로 들어온 그들은
외부와의 연락 차단을 위해 먼저 핸드폰을 빼앗고 전화기를 부수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희 방으로 바로 이제 운동하시고 그대로 들어와서는 팩스 전화기로 전화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가로채서 다 들고 나가고 저희들 핸드폰 거기 배터리 그걸 세 개가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것도 다 들고 나가고 있는. 갑작스런 습격으로 이날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에바다 학교 졸업생인 이성준 군과 이경훈 군. 10여 명의 구호재단 측 학생들로부터 10분가량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태를 목격했던 헤아려 집 학생들은 이번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몹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두 사람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 특히 이성전 군은 얼굴과 머리에 가해진 구타로 입안이 모두 터지고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라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뭐 지금 먹지도 못하겠어요, 마음대로? 마음이 크게 아픕니다. 그렇지만 아마 누가 선배 누군가가 시켜서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도 나지만 불쌍하다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한 시점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 현장 부근에서 아이들이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발견되었지만 검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헤아리 집 식구들은 현행범을 눈앞에 두고도 놓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계속되는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평택 경찰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특정이 돼 있고 어디 도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급하게 사실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 보내서 안 오면 체포영장 발부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너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을 상대로 압박을 하니까. 기부상 건 어디가 불편하셔서 지난 2월 28일에 권오일 교사 폭행에 이어 이젠 심야 기습 테러라는 최악의 폭력으로 까지 치닫고 있는 에바다 사태. 폭력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는 어린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평택서 등 관계 당국이 엄중 대처하길 기대해봅니다. 네, 에바다가 폭력의 무법지대를 벗어나 청각장애아들의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보금자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폭력부터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명분도 폭력을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계속되는 폭력 사태에 관계 당국은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PD수첩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